현대건설이 어제 사업비 7조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인 한남 3구역을 품에 안았습니다. 현대건설은 총 투표 참여 인원 2,801명 중 1,409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는데요. 올 들어 3조 3천억 원을 수주해 이 수주액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. 지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현대건설이 어제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결선 투표까지 간 끝에 시공권을 따냈습니다. 총 공사비 2조 원, 총 사업비 7조 원을 들여 한남 3구역에 DH 한남을 짓게 된 겁니다. 여러 조합원님들이 입주하실 때는 우리 DH 한남이 분명히 대한민국 최고의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. 모두가 다 만족하시는 그런 DH를 짓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한남 3구역 시공사 선정은 투표 참여자 과반이 선택하는 결선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. 전체 조합원 3,842명 중 투표 참여자는 2,801명. 2,801명의 과반인 1,401명의 표를 받아야 시공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겁니다. 현대건설은 대림산업과의 결선 끝에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. 이날 1차 투표 결과 현대건설은 1,167표, 대림산업은 1,060표, GS건설은 497표를 획득했습니다. 현대건설은 1차에서도 1위를 차지했지만 과반을 획득하지 못해 결선까지 간 겁니다. 결선 투표에서 현대건설은 1,409표를 획득해 대림산업을 151표 차로 꺾었습니다. 역대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는 한남 3구역을 수주하면서 현대건설은 올해 정비사업 1위 자리를 공고히 했습니다. 한남 3구역 사업에 공사비 2조 원을 더해 총 3조 3천억의 수주고를 올린 겁니다. 현재 2위는 가련 1구역을 수주한 롯데건설, 3위는 반포 3주구를 따낸 삼성물산입니다.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.